이런 알약 제품 많이 드시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런 형태의 알약을 정제라고 하죠. 제가 작년에 이런 정제가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을 촬영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알약인 연질 캡슐, 즉 소프트 캡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밀크시스 2부에서 이 연질 캡슐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연질 캡슐을 굉장히 잘 만드는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무 공장에서나 막 만들 수 없는 제품 형태가 바로 연질 캡슐입니다. 다른 형태의 제품들에 비해 연질 캡슐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만큼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굉장히 귀한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건기남 정도 되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질 캡슐은 겉면의 피막과 안쪽의 내용물로 나뉘고요. 측량, 혼합, 성형, 건조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측량은 투입되는 원료들의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혼합은 원료들의 비율대로 잘 섞는 과정인데요. 캡슐 겉면의 피막을 만드는 원료들과 캡슐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드는 원료들을 따로따로 혼합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만두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두 만들 때 만두피랑 만두속을 따로 만들죠? 만두피를 만들려면 피반죽을 해야 되고, 만두속을 만들려면 속반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질 캡슐은요, 혼합 과정에서 캡슐의 피반죽과 캡슐의 속반죽을 따로 만듭니다. 그 다음이 성형 단계입니다. 즉 캡슐의 피막을 만들고 캡슐 안에 내용물을 주입하는 공정인데, 가장 어렵고 기술력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캡슐을 만드는 동시에 내용물을 주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만두피를 만들면서 안에 만두속을 집어넣는 것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만두 만들 때처럼 만두피에다가 만두속을 턱 올린 후에 만두피를 붙이는 게 아니고 만두피를 만드는 동시에 만두속을 넣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만두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연질 캡슐을 만두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금 후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성형 과정을 거친 후에 건조 및 선별 과정을 거치면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소비자분들께 판매가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GMP 인증시설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제품 구매하실 때 많이들 확인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GMP 시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안전성, 품질 관리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조 공장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탈의실에서 가운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저는 작업자는 아니니까 생산시설에 들어갈 때 장갑은 생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함부로 뭘 만지면 안 되겠죠? 탈의실에서 나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 샤워를 거치고요. 측량 과정은 원료의 무게를 재는 것이니까 생략하고요. 보시는 장면은 원료를 혼합하는 설비인데요. 만두 만들 때 피반죽과 속반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캡슐 피막과 캡슐에 들어갈 내용물을 따로 혼합하는데요. 이건 캡슐의 내용물을 혼합하는 설비이고요. 여기에 기능성 원료나 부원료를 넣고 돌리면 만두속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캡슐 피막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보시는 기계에 캡슐의 피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들을 넣고 혼합을 하면 피반죽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가지 반죽들은 성형실로 옮겨져서 성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연질 캡슐 성형 기계입니다. 만두피를 만드는 동시에 만두속을 넣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술력이 요하는 단계입니다. 피막 조제물, 즉 피반죽은 여기에 들어있고요. 내용 조제물, 즉 속반죽은 여기에 있는데 따로따로 놓여있지만 하나의 기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질 캡슐을 만드는 기계죠. 자세히 보시면 좌우측에서 피반죽이 판판하게 펴져서 나오고요. 판판하게 펴진 피반죽이 아래로 꺾이면서 캡슐 모양의 몰드와 만납니다. 그 중간으로 캡슐에 들어갈 내용물들이 내려오고요. 좌우측에서 피막이 한 겹씩 만들어지는 동시에 내용물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동글동글한 알약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연질 캡슐 제품입니다. 신기하죠? 이제 막 만들어진 캡슐들은 건조 과정에 앞서 성형기계 안에서 어느 정도 말려줘야 합니다. 캡슐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옆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건조되는데, 본격적인 건조 단계에 앞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갓 만들어진 연질 캡슐 제품은요, 너무 약해서 손으로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져 버려요.
제 옷에 내용물이 튀었네요. 마지막으로 건조 및 선별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건조실입니다. 이런 판에 널찍하게 캡슐들을 깔아놓고 건조시키는데요. 동물성 젤라틴으로 만든 연지 캡슐은 3에서 4일,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연지 캡슐은 7에서 10일 정도 건조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선별도 이루어지는데요. 선별기에 넣고 선별을 하고요. 건조하는 중간중간에 혹은 최종 단계에서 사람이 직접 살펴보면서 모양이 이상하거나 건조 과정에서 캡슐이 터진 것들을 골라냅니다. 이렇게 캡슐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신기하신가요? 아니면 별거 없나요? 지금 제 앞에 앞서 보신 영상에서 만들어진 캡슐들이 놓여 있는데요. 막 건조했을 때와 다르게 좀 딱딱합니다. 이 제품은 식물성 캡슐인데요. 보통 식물성 캡슐들이 더 딱딱하고요.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지다 보면 살짝 말랑말랑해집니다. 아까 제가 손으로 캡슐을 찢는 거 보셨죠? 하지만 제품화가 완료된 이후에는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빨로 구멍을 내거나 가위 등을 사용해서 잘라내야 캡슐 속 내용물을 직접 보거나 맛보실 수 있는데요. 굳이 모든 제품을 이렇게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오메가3나 크릴오일 같은 산패 이슈가 있는 제품들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의 색이나 맛을 통해 산패 여부를 조금이나마 판단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알약 형태에는 정제, 연지 캡슐, 경질 캡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정제 만드는 과정은 지난번에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연질 캡슐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경질 캡슐이 남았네요. 하드 캡슐이라고도 하죠. 다음에는 경질 캡슐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